예. 아야, 너 어디냐? 아, 며칠째 따라오는겨? 아, 가고 있어. 아, 빨리 들어와. 그럼. 예? 자. 뭔데? 너 오토바이 타냐? 옳지! 월드컵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경 합동 범죄소탕 작전 발표요. 그래? 네. 잘렸네. 좋은 기회네. 아니, 무엇이 좋은 기회다? 제2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다. 아따. 형님, 이번에 반장 한번 돼보시란가요? 뭐 이 새끼야? 자세는 좀 나오냐? 자세 나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반장님. 시끄러워, 이 새끼야. 야, 뭐 좀 먹자. 네, 형님. 아이야. 가만 있어봐. 아야. 네. 저거 저 다방꼬마 아니냐? 어, 맞네. 저 양아치 새끼. 저 새끼 여기서 뭐 하지? 어, 저기 뭐요? 이게 뭐냐? 검사님 구형하세요. 최근 늘고 있는 약촌의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우에게 15년형을 선고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 말도 안 돼! 엄마, 나 아니잖아, 엄마! 엄마, 나 아니잖아! 나 아니잖아, 엄마! 야! 야, 개새끼! 나! 엄마, 엄마! 나, 내 새끼! 엄마, 살려줘! 내 살려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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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너는 도대체 집에를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내가요. 아니,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일부러 그랬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진짜 미쳤구나. 그럼 뭐야, 도대체? 아니, 당신이랑 별이랑 내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난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얘기하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난리야. 차 앞딱지 덕지덕지 붙은 집에 있기 싫어서 왔어. 됐어? 엄마, 아빠 또 싸워? 어. 아니야, 별아.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싸우는 거 맞아.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깊은 대화하고 있는 거야. 싸우는 거 하루 이틀 보나? 쪽팔리니까 좀 조용히 하자, 응? 알았어, 아빠. 미안해. 얘 말투 왜 이래? 너 닮아서 그래. 나도 이 재판에 관련이 있어. 당신 말에 혹해서 우리 엄마, 아빠, 오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그놈의 신도시 아파트 샀잖아, 아니야? 아, 좀 미안해.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자기야, 빨리 좀 들어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지금. 나 3일째. 빨리 들어가. 잘하자, 진짜. 피고 한신건설처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고 적으셨나요? 네, 복도에도 계시고
건물 입구에도 계시고 하여튼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원고가 무려 만 명이니까요. 원고 측 대리인. 네. 전 개인적으로 재판을 자신의 출세 수단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아주 싫어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 원고들의 권익, 이 재산 보호를 위해서 지금 사재를 털어... 참 뻔뻔스럽네요. 앉으세요. 예. 판결하겠습니다. 인질의 소송 비용 제가 다 냈잖아요. 예? 아니 없는 돈 내 탈탈 털어가지고 아니 내 빚져가면서 내 이 재판에 내 올인했는데 뭐? 사기꾼? 이럴 바에 진지하게 회사랑 하늘에 있었어야죠. 이제 어쩔 거예요? 이거는 재판부의 일방적인 대기업 편들기로밖에 볼 수 없는 부당한 판결입니다. 예? 항소해야죠. 답의 행포라고. 전화 왔어요. 전화, 전화. 선배님 전화 왔어요. 잠깐만요, 저. 예, 선배님. 예, 재판 끝났습니다. 아니, 선배님 여기 지금 재판부 이거 개판입니다, 이거. 예, 예. 이 사법부 이거 바로 잡아야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여보세요? 선배님. 안 들립니다.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예. 안 들리는데요? 예, 여보세요? 우리는 우직이 사람들이요. 예? 이 당근을 던져버리기만 하면 당근이요? 예? 놈들은 자식 새끼 군대 2년 보내고도 울고불고 지랄을 한다는데 나는 10년을 보냈어. 그것도 교도소라. 예? 사정이 딱하신 건 알겠는데요. 여기 보세요, 아주머니. 뭐 자꾸 보는 것이요? 뭐? 예? 뭐? 그래요. 봤어. 예? 제가 다 치르는데 왜 갚아요? 돈을 왜 갚아요? 야! 아니 그거 아줌마 아들이 그 사람을 죽였잖아. 사람을. 죽은 사람한테 우리 공단에서 보험금이 나갔어요. 4천만 원. 그러니까 그 돈을 갚으시라는 거예요. 4천만 원이 도저히 짜증 안 돼. 뭐 돈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10년이면 이자가 얼마인데 이자가. 그 여기가 이렇게 떼 쓴다고 이렇게 통하는 데가 아니에요. 저 들어가세요. 자. 나. 아니 걔야 들어가세요. 뭐해. 죽여. 아니 뭐 죽여. 자 아줌마. 어 유민아. 되냐 지금. 아니 그 뭐 내가 저번 주에 너한테 얘기했던 거 뭐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아야 미안하게 됐다. 우리도 힘들어서. 그래서 뭐 인마 나가 나 뭐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다고? 나 지금 회의 있거든. 나중에 소주 한잔 하자. 응? 그래. 아휴 그래 바빠서 좋겠다. 예, 학생. 어, 일로 잠깐만 와봐. 저요? 응, 잠깐만 일로 와봐. 어. 그래, 야. 니들 혹시 그 고소하고 싶은 선생 없지? 어, 니들 막 이렇게 막 어? 해고지하고 막 이렇게 때린 선배나. 어? 뭐래? 뭐야? 아까 잘 잤어. 뭐야? 그래 가. 미친 거 아니야? 가. 사는 게 힘들지. 뭐하냐? 엄마! 아 좋다! 야, 이 새끼 이거 진짜 많이 컸다. 어? 옛날에 막 코 질질질만 흘릴 때야 막 엊그제인데 막. 야 무슨 씨, 내가 널 본 게 고시촌에서인데 무슨 코를 흘려 내가 또. 오, 좋아 보이네? 새로 했네? 야, 신에 샀네? 응? 아, 야, 나, 너 그러지 말고 너 전에 빌려왔던 거나 좀 빨리 돌려줘. 아, 그럼 뭐, 아, 뭐 뺏겼어. 야, 롤렉스를 뺏기면은 그건. 아니, 저 그 뭐 마누라한테 뭐 생활비 없다고.
너 진짜. 너 소식 듬성듬성 들었다. 너 왜 그랬냐? 아, 내가 진짜 한방 터트려가지고 싹 다 내가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야, 모창아. 오케이. 같이 일하자. 뭔 소리야. 내가 니네 서로 스카웃 당할게. 어때? 야, 스카웃은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너를 하는 거야. 뭐지 됐든 임마. 어, 나만큼 임마 유능하고 이게 싼 인력이 있나? 야, 근데 그 뭐 그 뭐 파트너 변호사는 뭐 이게 뭐 5대5로 나누는 거야? 뭐야? 준영아, 일단 너 살아있는 거 봐서 난 너무 좋아. 건강하게 잘, 응? 오래 살자 우리. 어, 그래. 나 간다. 아, 야, 창아야 앉아. 뭐 창아야 앉아. 아, 앉아. 창아. 나 니네 회사에서 일 좀 하면 안 되냐? 내 진짜 내 돈 되는 건 내 진짜 싹 다 긁어 올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냐고. 대표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차라리 내 진짜 친구로서 내 마지막 부탁이다. 어? 내 진짜 진짜 내 열심히 할게. 어? 아 쏘리 쏘리. 굿모닝. 아 안녕하십니까. 네, 좀 늦었습니다. 바로 멘토링 시작할까요? 네. 오케이. 아, 어젯밤에 닥터인 동창하고 여기 최이사하고 에르메스 파티에 갔었는데 그 친구가 유명한 의사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서 쉰다. 술 먹었냐? 괜찮아. 너무 맛있어. 너무 좋지. 아, 집중적으로 삼성에 대해서 묻더만. 전립선, 갑상선, 임파선. 공짜 진료니까 신들이 난 거지. 우리 사람들 참 공짜 좋아해. 아, 그 친구가 짜증이 났는지 나한테 귀속말로 묻더라고. 구 대표, 자네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 내가 뭐라고 했을까? 응?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청구서를 보냈건. 자, 여기서 아, 오늘의 멘토링 문제. 변호사로서 다음날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변호사로서. 잘해. 아이, 재밌어. 문 닫게 생겼네. 네, 저. 그 의사 친구분한테도 청구서를 보내야 됩니다. 자네 이름이? 예, 저 이준영 변호사입니다. 제 연수원 동기. 자네 술 마셨나? 아닙니다. 저 술 잘 못합니다. 어쨌든 빙고. 아, 요즘 사람들이 왜 재판을 하는지 알고들 있나? 예, 저 그 99% 뭐 예, 그 돈 때문이죠. 그 따라서 그 변호사의 최대 목표는 고객의 이익 보호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익을 보호할 고객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 당연히 지킬 돈 많은 고객이죠. 네? 이 로펌은 고객한테 법을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요. 저 그래도 변호사에게는 무엇보다 공익성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익? 이 사회가 썩은 문드러지고 막 모순투성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그 왜 그럴까? 다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부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이상적인 사회거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뭐 이쯤 되면 좀 솔직해집시다. 예? 막말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어? 뭐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아니었나? 뭐 저는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이 벌고 싶었어. 훌륭해. 네, 뭐 말 실수했나요? 변수원에서 성적이 좋았습니다. 사무실도 꽤 수익을 냈었고요. 그렇게 잘났으면 왜 우리한테 와? 신도시 아파트 집단 소송을. 이 직업이 그래. 큰 거 한 방 노리다가 순식간에 허망하지. 스펙은? 지잡대 전자공학과 중퇴생입니다. 노변. 대표님. 오늘 행사 있는 거 아시죠? 갑자기 다른 약속이.
생겼는데 어쩌나. 아, 그럼 취소시킬까요? 아니, 아니야. 됐어. 이준영 씨라고 했나? 예, 대표님. 자네한테 맡길 만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요. 아, 좀만 웃으세요. 에? 이거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갈 사진인데. 갑시다. 시간 다 됐다. 저 한 분 더 계세요. 한 달 전에 예약하신 분이요. 무료하셨죠? 안 맞다. 아, 아니, 아, 돈은 10번 얻겠든 나보다도 훨씬 지가 줬어. 근데 아줌씨도 우리 어촌 개원이요? 이 음병 바다에 니꺼내꺼가 어디냐. 장님이 주수가 얼마나 주수간다고. 조개다. 돌이요? 근데 야, 말투가 왜 이래요? 너 우주백이라 나 원백인가서 시집 왔다잖아. 진짜 그분 사연이 참. 정식으로 변호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도 맡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나갔네. 어떡해요? 저기 저 집 같은데. 부상금 소송 때문에 왔는데요. 시벌! 진짜 돌아버리겠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줄 돈 없어. 나가. 뭔 소리야? 지금 뭐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끄지라고! 아, 그 누구 왔어?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변호사님. 저희 예, 예. 변호사님하고 같이 왔거든요. 이준영 변호사님이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법률 상담 요청하셨죠? 예. 그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한대? 야, 이 쓰잘데기가 세면발 같은 놈아.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 그러고 다음부터 또 속고 싶은 거야? 또? 그럼 뭐, 너처럼 술이나 처먹고 자빠져 있을 수 있겠냐? 좀 제발 나 좀 그냥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라고 좀. 내가 그 잡혔잖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변호사님. 나가 장에 가갖고 요거 좀 팔아갖고 나 돈 좀 받으려고 했던 게. 예예 예, 그러세요 어머니. 예, 천천히 다녀오세요. 예 예. 변호사님. 하세요. 아 변호사님. 아 쌤 타시라고요. 제가 운전할게요. 정비해서 오려면 몇 시간 걸린대요. 아, 따 진짜.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는 게 어때요? 아니, 못 봤어요? 저 완전 뭐 또라이구만. 뭔 얘기를 해. 아이고, 알았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 하지 마세요. 대표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회사 이미지인데 내일 보고를 뭐라고 드려야 되나. 와, 진짜.
이 구상권이라는 거는 이 타인을 대신해서 일정 금액을 제3자에게 변제했을 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무엇이 뭐 불안지 연병인지 모르는 거야. 근로복지공단,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피해자, 즉 당신이 그 14년 전에 이 어? 죽였던 사람한테 그 보상금 나갔어요. 그 뭐 4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당신 때문에 돈 나갔으니까 그 도로 이제 갚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제 무료상담 끝났습니다. 안 죽였어. 예? 아무도 안 죽였다고.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보상금 뭐 씨바 뭔지도 모르고 젓갈 하시고. 젓갈하고 정할게요.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자기 시골에서는 그 법이라는 것이 진짜로 사람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요? 야, 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 어디 가는디? 아이씨, 나는 뭐야? 아, 좀 나봐, 나봐, 나봐. 오메, 오메. 아, 너 뭐 하는 거예요? 바쁜 사람 불러냈어, 너 싸게 쓱 들어와. 얼래! 아, 아, 뭐. 아, 학교는 다녀서 뭐 단데? 배우는 것이 뭐가 있다고? 오메, 학교를 뭘 배워서 다니는가? 응? 사람들 안심시키려고 다니는 거지. 나도 너 같은 사람이라고. 이은병, 이씨. 저거 갖고 좀 보여야 어, 멋있지. 어머, 너 차인표다, 야. 차인표요, 차인표. 뭐지, 뭐 차인표요. 알아. 자, 이게. 어머, 야, 멋있는데? 내려, 어? 내려. 아, 나, 아, 안 내려, 나. 나봐, 나봐, 나봐. 야, 이 썩을 놈아, 나 내려. 멋, 아, 이게 멋이요, 네. 요즘. 너희 또 손님 없냐? 네, 진짜 중가에 그냥 커피 마신 새끼들은 다 뒤져붙는 감네 이씨 뭘. 노쇼 여기 시원한 게? 예. 아, 지금. 근데 저 새끼는 학교 안 댕기나? 이 시간에 여기서 뭔데? 지금이는 벤 열어다 죽고 호래미는 둘이 산다 하나요. 아휴, 이 동네는 씨. 어떻게 된 게 저런 양아 새끼들 추종이야? 약촌에서 저런 새끼 써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요. 예. 저거 커피 한잔 하실래요, 선생님? 연계 들어버렸는데. 쎄! 연계 아니고 뭐? 뭐? 계란이요, 계란. 그렇지. 여들 하지요. 예? 어떠냐? 예, 아, 아니에요. 근데 형님, 야는 이거 미성년자 같은데. 아, 나 이 병신아. 경찰이 막 경찰한테 잡혀간 거 봤냐? 이씨. 자세 안 나오게 이 새끼. 아, 나 잡아가거라 이 새끼야. 아빠 이름이 뭐라고? 수정이요. 뭐매? 수정 나이. 와, 아따. 와, 이거 오늘. 뭐야? 누가 씨발? 아, 어, 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 씨발, 나 뒤졌다, 이씨. 근데 이 옆에서 뭐 지금? 이게 뭐냐? 용의자랑 딱 마주쳤다며, 이씨. 이게 나야?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워낙에 순식간으로 지나가 보러 갔고. 너 지금 구라치는 거지? 어째? 기억이 좀 나냐? 저는 아닌데요. 요 새끼 봐라요. 꼭 요 몸에 낙사한 새끼들이 사람을 잡는다니까. 예? 알라. 대가리 들어. 대가리 들어. 저기 다방 주인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새벽에 만났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너를 본 적이 없다. 똑바로 앉아. 이 새끼야. 옷 벗어. 우아래 싹 벗어. 벗으라고. 받았어. 이 새끼야. 벗어. 동작 봐라. 아이고,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이 새끼하고 택시기사하고 시비가 붙은 거야. 서로 막 끼어들기를 하다가 열이 받은 게 막상 욕을 해야 된 거지. 근데 저 새끼가 갑자기 스쿠터로 택시를 가로막더니 안장에서 칼을 꺼낸 거지. 잠깐, 뭔 소리 돼요? 네가 알지, 내가 아니야, 새끼야. 다음에 느닷없이 택시 뒷자리에 올라타더니 요놈으로 택시기사 등, 허리, 목을 사정없이 수셔본 거야. 등, 허리, 목을 사정. 이 개새끼가. 형사님, 이걸로 어찌게 사람을 죽인대요? 씨발 놈이 확. 아, 이게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구만. 형님, 근데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피해자 상처 크기하고요, 요 칼 크기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응? 안 맞아? 네, 조금 그. 형님! 저 찾았습니다. 요거 다방 주방에 있더라고요. 그 택시기사 상처하고 사이즈가 딱 맞아요. 봤지? 결정적 증거. 씨발, 다 아직까요! 씨발. 야,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내가. 약촌 FC 진짜이다 개새끼야. 정신 못 차렸나? 아야, 야, 그만하자. 예? 야, 군대 갔다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사람 이거 언제부터 의식이 없었지?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변호사 죽었어요? 아저씨, 형님, 아저씨, 네. 살아있습니다. 네. 일어나, 살아있잖아. 야,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서류 실수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밀렸다. 뭐? 어떻게 된 건데? 직원이 법원에 보낼 증빙 서류를 깜빡했대. 아씨, 미안하다 했는데. 너 미안하다고 했다고? 이거 완전 바보네, 이거. 뭐가 바보야? 야, 너 세상을 봐라, 어? 너 뭔 일 터져도 너 책임자들 사과하는 거 봤어? 아니. 그래, 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자기 책임다는 거거든. 그럼 뭐 협상인 거 뭐고 막 씨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어? 하물며 변호사가 이 새끼들 막, 어? 네. 변호사가 잘 들어, 어? 변호사한테 미안하다란 말은 금조야. 알겠어들? 알겠습니다. 알겠니? 알겠습니다. 따라와, 이 새끼야. 아니, 근무 시간에 어딜. 따라와, 임마! 야, 너 예전에 그 수원 노숙자 사건 기억나냐? 그 왜 그 검사가 미성년자 애들 협박해서 그 가짜 용의자 만든 사건? 그 한동안 매스컴에서 떠들었지. 그 왜?
니네 대표 매스컴 좋아하잖아. 어? 정의의 변호사 입두명 쓴 살인 논문과다. 어때? 어떻게 구해? 무슨 방법으로? 구상금 청구가 불법도 아니고 재판 끝난 지 10년도 넘었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지. 그렇지. 야, 매드만 된다면야. 취직하는 거 그 일도 아니다. 어? 야, 그 취직이 뭐야? 에이, 왜 이래. 씨발, 좆됐다. 부를 수도 없고. 뭐라고?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좆됐다 부를 수도 없고. 잠깐, 야, 그게 왜 안 되는 거지? 아, 뭐가 안 돼? 아니, 모르는 거. 야, 너 그 뭐야, 그 이사회 소집시켜라. 어? 나 먼저 갈게. 야, 미안해. 계산 좀 해. 어? 너 또라이니? 조현우 씨는 살인죄로 10년 만기 목욕하고 2010년 출소했습니다. 3년 뒤인 몇 개월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 4천만 원에 대한 구상금을 조현우 씨에게 청구했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 현재 1억 7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재기불능 상태에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만약 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죠. 아, 회사가 이 사건을 맡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뭐 법의 정의니 뭐니 심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돈이 되니까요. 어떻게? 만약 이 사건을 맡아서 테미스가 해결한다면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미지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께서 무료 변론 행사를 하는 이유는요? 좋은 이미지에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한 바로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뭘로 파고들 겁니까?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재심을 해서 조현우가 살인범이 아님을 증명하면 구상권 청구가 무효가 됩니다. 아, 너는 말도 안 돼. 이 상고심도 끝난 14년 전 판결을 뒤집혔다고.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물론 그건 그렇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지. 뭐 재심 개시가 되었다 치더라도 그 조현우란 친구가 진짜 살인범이면 어떡할 거야? 죄송합니다. 대표님, 언제부터 의뢰인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따지셨습니까? 아, 티미스는 이 사건 오케이, 맞도록 하지. 아, 성과를 봐서 전에 파트너 변호사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아, 결정하겠어. 야, 수고들 했어요. 이게 더럽죠? 어, 그 이준영 변호사한테 법인차 좀 내주라 그래. 정식 변호사가 아니라 안 돼. 뭐가 안 돼? 안 된다고? 아니, 뭐가? 안 돼! 그 찬, 내 자동차인데! 어, 효진아. 어, 그래. 나 이제 술 끊으려고. 어, 취직도 될 것 같아. 아, 별이도 보고 싶고 자기도 보고 싶다. 나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 주라. 어, 내 부탁할게. 영원히 사랑해 너만을. 오케이, 진수처럼 느껴졌어. 피고 조현우 씨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상권 소송 아니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그 재심 청구하려고 합니다. 백철기? 아시는 분입니까? 이 형사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왔어요. 특히 몇몇 사건에서는 유사한... 조현우 씨 같은 케이스가 더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은 모르죠. 정황만 있으니까. 열람 신청 허가해드릴게요. 구상권 재판은 석 달 뒤 10월 13일에 열겠습니다. 단 하루도 뒤로 미룰 순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당일날 통화 기록인데요. 이 사건 조서에서는 택시가 스쿠터를 탄 범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 싸움을 하면서 이 칼에 입이 찔렸다고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정확한 범행 시간을 추정하려면 택시가 멈춘 시간이 이게 중요한 거죠. 선생님! 선생님 진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진짜. 이거 누가 타치해 버렸네. 응? 데이터를 지웠다고요. 못 알아보게. 누가? 어떤 놈이 그걸 건드려? 엄마, 나야 모르죠. 보고는 가능한 거야? 하따, 이 양반 운빨 좋으시네. 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이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 그게 아니고요. 그 애 새끼가 워낙 독종이라 가지고요. 이름 뭐예요? 김용환입니다. 용환이? 시기야, 어차피 갔다 올 거 미리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 돼야. 에? 그냥 뭐냐? 그러지. 그냥 못 가지. 내가 참. 아이. 뭐요? 뭐? 누구? 약촌 오거리 조현우 수감번호 979. 걔가 왜? 변호사랑 찾아왔어. 지금 탁구메타 복구하고 있다고. 변호사? 사건 오사마리 선지가 언젠데? 재심인가 뭔가를 한다는데? 재심? 어쩔 겨 이제. 뭘 어떻게 해. 그냥 아가리 닥치고 쳐 앉아있어. 그리고 개새끼는 앞으로 전화하지 마. 요 개새끼 봐라 이거. 최영재 요즘 뭐 하는지 아냐? 그 누구예요? 조현우 사건 담당 검사. 아따 얼마나 퍼먹은 거요. 아따 우리 깡패 회장님 오셨어. 이자 갚느라고 힘들지. 4천을 1억 7천으로 번 데도 있어. 뭐야? 아 우리보다 도한 놈들이 있어? 씨바 그 어디 애들이여? 나 노하우 좀 배울란 게. 왜 자꾸 나 찾냐? 나가 요즘에 이 목숨 걸고 밀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약촌 신도시 옆에 고속도로 IC를 뚫는다 하더라고. IC 아무튼 그 냄새 맡고 찐따 붙은 새끼가 하나 있는데 나보다 한 학년 위거든. 이건 나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대급방 막 굴리다 보니까 딱 네 생각 나더라고. 뭐라고? 그 새끼만 담가주면 너그 어머니 편히 모실 만한 돈은 나를 받을 수 있어. 가만히 있어 이 개새끼들. 너 요즘에 변호사 만나고 다닌다면서. 넘어가지 마라 이 새끼야. 가진 놈들이 자기 이익 보호하려고 만든 게 법이여. 너 감방에 쳐넣은 새끼 그 새끼는 법 다루는 새끼 아니었어? 응?
아따, 씨. 경찰 조서와 소견서에서는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범인이 이 택시 안으로 들어와서 이 기사를 찔렀다고 했는데 최소 18초 아무리 길게 봐줘도 이 2분 내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 원본은 사라졌고 이 사본도 훼손이 심해요. 이 사건 조사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내 거부터 내 밝혀내려고요. 그러면 사건 당일 날 주은주 씨 통화 기록. 야, 내 진짜 이 택시 타코미터 기록 내 살린다고 진짜. 이 경찰 쪽에서는 이 타코미터 기록을 입수했는데 이 새끼들이 사건 조사에서는 언급도 안 했어 이거. 대신인지 뭔지 되긴 되는 건가? 뭐 재판에 100%라는 건 없지만 이겨야죠. 근데 말이야, 돈 한 푼 못 주겠다는 뒤에 나 돕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야 뭐 그 뭐냐 그 공익적인 목적에서 그 뭐지 그 뭐 왜 웃어? 그 뭐지? 그 전형기부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그런 거예요. 10년은? 그 씨발 깜빵서 보낸 10년은? 잠깐만, 어디가? 비켜야. 어디 가냐고. 야, 그리고 너 몇 살인데 그렇게 지금 막 자꾸 반말이냐? 들어 맞아야 비킬 것이지. 응? 저기요, 여기 이 살인범인데 지금 깜빵에서 10년이야 있다가 나왔는데 지금 나 죽여버린다고. 어디 좀 그 경찰에 좀 전화 좀. 예? 좀. 내가 뭐 찍은 것 같은데 사람 죽이는 건데 쳐다보지 말란 게. 저 사람들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 딴 거 없어. 나한테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저런 새끼 왜 부러졌지? 감옥에 가둬놓고 사형시키지. 나 평생 그렇게 살인범으로 살 거야? 또 빵에 끌려가고 싶어? 야, 바깥에보다 그거가 더 편해. 야, 이 자식 이거 진짜 이기적인 놈이네. 뭐라고? 당신 어머니 어떡할 거야? 당신 어머니 어떡할 거냐고. 평생 그렇게 물질이나 하시면서 앞도 잘 안 보이시는데 그냥 혼자 지내시게 할 거야? 어? 좋겠다, 씨. 아니, 저 내 친한 동생인데 애가 좀... 사장님 어디 계시나? 여...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야, 이 재심이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이 동일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야, 근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 야, 이 새끼야, 임마! 이 새끼가 진짜 사람 말하는데 진짜 콧등으로 쳐듣고 있나, 진짜. 이 새끼가 확, 진짜. 야, 뭐. 뭐 꼬라보면 뭐. 어? 뭐 한번 할까? 어? 그래, 한번 하자. 하자, 그래. 오케이. 그래, 니 대가리가 깨지나, 내 대가리가 깨지나, 한번 두 대가리 합쳐보자, 어? 그 아까 갖고 온 거 줘봐. 뭐? 사건 기록. 자. 안장 밑에서 칼을 꺼낸다. 꺼내 얼른. 빨리 꺼내. 자, 택시 뒷좌석에 올라탄다. 이리 와. 자, 찌른다. 뭐더냐, 새끼야. 이 새끼가 탈렌데 되기는 글렀구만. 네가 언제 옆구리를 찔렀냐? 목 뒤를 찔러야지. 하던 대로 해야. 좋잖아.
야, 뭐야, 초식에 있냐? 초식에? 아니, 지금 내가 뭐다는 거 아니야? 초식에 있어, 초식에. 잘 지내니? 사건 당일 조현우는 새벽 2시 5분 39초에 모친과 통화를 했다. 다음 통화 시작은 2시 9분 40초. 타코메타에 기록된 택시가 멈춘 시간이 2시 8분. 통화를 하면서 살인할 수는 없으니 범행 가능한 시간은 1분 40초다. 너 뭐 애비돔이야? 어이 개새끼. 너 같은 애비 둔 적 없다 이 씨발놈아. 저 뭐야? 안돼. 가수 부검인은 사람 몸통을 칼로 찌르면 가슴뼈 사이에 칼이 끼게 된다고 했다. 찌르는데도 빼는데도 힘이 들어가고 손등, 어깨, 얼굴에도 찔린 자국들이 있으니 택시기사가 강력하게 저항했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1분 40초 동안 범행이 가능할까? 아따! 몇 초야? 다시 한번 해볼래? 여기서의 치졸을 당했다고? 경찰서가 아니고 이 모텔에서? 폐동맥이 파열되면 엄청나게 피가 튀잖아. 근데 그날 루미놀 반응도 안 했어. 이따의 조서를 검사를 확인도 안 했고. 말이 되나? 오, 제법인데. 야, 이 정도면 재심 청구 가능하지? 아니. 안 된다고? 응. 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증거로는 충분하지. 근데 살인범이 아니었다는 확증이 없잖아. 아, 참. 이거 진범만 딱 찾을 수 있으면. 아,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던데. 너 왜 그러냐? 뭐가?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의뢰인한테 감정 이입을 한 거야? 너 너무 나갔어. 야, 우린 법적 대리인에 불과해. 그렇지. 그러게 말이다.
죄송했습니다, 사장님. 됐어, 임마. 싫다고 나간 놈 오늘 필요 없어. 뭐한 짓이요? 사장님,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걱정, 돈 쓸 데가 있어서 그럽니다. 다시 한번 시켜보시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에 인사드렸죠? 저 이준영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어머 신상이 변호사 양반 오셨구만이라이. 변호사가 요렇게놈 생겼구만. 아, 그러면 뭐 뿌리라도 난 줄 알았간디. 저기, 내가 좀 억울했어. 물어볼 일이 있는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바빠가지고요. 남편 핸드폰 카톡을 우연하게 봤는지. 인간이. 바람 폈어요? 아, 글쎄, 이거 오살 할련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는 좋은 직장 댕긴다고 자를 무시했대는구먼. 아무튼 바람 피는 놈들은 그냥 밟아 죽여버려야 돼, 그거. 어? 지금 어디 있어요? 그거 복수합시다. 저렇게 기둘러 봐이. 내 이슬을 확 헤쳐버릴 나게. 갑시다. 가. 아유, 어머니, 그 진정하시고요. 합법적으로 해결해, 합법적으로. 어떻게? 아니, 그 증거 자료 모은 걸로 제가 이 법원에 가압류 신청할게요. 그게 뭔 소리던가? 그 여자 월급 봉투에 그 가압류 걸게 되면은 월급의 반만 받게 돼요. 나머지 반은 이 위자료로 받게 되실 거고. 그게 진짜던가? 아, 그럼요. 그 회사 알려지게 되면은 이 그 망신도 주고 이 돈도 벌고 이게 더 낫지 않나? 이게. 예. 정말 기가 막히는 거야. 야, 뭔 사람이야? 야, 사기 박수 쳐. 그래. 오. 박수. 아이고, 야, 저 세게 쳐라. 저 세게 쳐. 목욕탕에서 그 넘어지셨다고요? 근데 그 보상 못 해주겠다 이 경고판 붙여놨다고. 수술이 잡혔는데 의료 사고가 걱정돼서요. 아, 그럼 무슨 수술인데? 그 수술이요. 어? 복양 수술이야. 어머니 착지 좀 주세요. 내 수술할게. 바지 벗어. 이리 와. 이리 와. 나 수술 안 받을 수 없구나. 그거는 뭐예요? 아, 오늘 일단. 아, 죽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왜 변호사 된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아, 내가 어릴 때는 내 공부를 되게 못해가지고 전구에 들어갔거든. 가서 잘 놀았지. 싸움도 많이 하고 뭐 후배들 데리고 서울로 가출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땐가 뭐 무단결석이 막 100일이 넘으니까 담임선생이 이 생활기록에 뭐라고 쓴 줄 아냐? 야, 준법 정신이 미약하단다. 희한한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군대 제대한 다음에 바로 그냥 고시촌 들어갔어. 한 방에 뒤집으려고. 그래갖고 뒤집었어? 돈 모르냐? 지금 살인범 재심 도와주고 있잖아. 야, 참, 진짜. 뭐야? 오늘 일당인가? 네, 전 재산이요. 고맙다. 마! 내 아니 변호사다, 이제부터.
아, 이거 아까 그 낙지님. 난 먹어. 너 먹어? 그래요, 고생했다. 이 새끼가 이게. 형법 제420조. 재심 청구의 핵심은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다. 물증이 가장 좋지만 물증이 없을 때는? 증인. 그렇지, 어. 너 혹시 그 사건 당일날 새벽에 누구 만난 사람 없지? 에? 아니 그 뭐 살인이 일어난 시간에 다른 누군가랑 같이 있었으면 이 살인범이 될 수가 없잖아. 좀 아, 좀 두야. 믿었어. 누군데? 문 열어라. 어? 문 열라고. 문 열어 이제. 진열아, 문 열어. 저 그냥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야, 너 지금 성 무슨 하냐? 그것도 다 사람 사는데요, 어? 그러니까 열어 뭘 열어? 티켓도 못 파는 년을 어디다 써먹으라고, 어? 씨발 마이크 띠게 보고선 어디 가볼래? 야, 꺼져 이 나쁜 새끼야. 미쳤냐, 어? 제발. 야. 죽을 뻔했어. 야. 아니. 아니 뭐라고? 저기 죽여버릴까? 간다. 갈 바 또 오라고. 어디 가? 어디 가? 내가 네 일 그만해라고 했지. 아, 네 평범하게 살고 싶다 안 했냐? 아, 공부해서 대학 간다며. 이것은 네가 봐. 우리는 대학 가서 만나게.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약촌 오거리에서 형사들을 만났다. 그 친구 그 이름이 뭐라고? 수정이었나? 성은 모르겠어. 나이도 모르겠고. 근데 뭐 그 장일 하면서 본명 쓴 사람 졸업 쓴 게. 최영재 검사님이시죠? 네. 여기 대표님 좀 뵈러 왔어요. 나름 중수부에서 잘 나가던 검사였어요.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고. 준영이가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보면 이거 그냥 깡치 사건이야. 해결해도 표시도 안 나고 복잡하기만 해. 똥에 왜 파리가 꼬이고 꽃에 왜 벌이 꼬이겠어. 응? 어, 어디서? 이변. 아유, 타처 경사라고 풀을 치니까 뱀이 나타나는구나. 타처 경사라. 대표님, 제가 뱀인가 봅니다. 아, 그럴 리가요.
그 뭐 드래곤급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저씨, 누가 보낸 거요? 말 조심해. 당시 사건 담당 검사가 직접 나타난다. 재심 막으려고. 당신이 형사들이 조작한 사건 조서만 제대로 읽었어도 형은 빵에 안 갔을 겁니다. 아, 그만하라고 이 사람. 변호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눈앞에 적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의뢰인이다. 아이, 멋지다. 그건 누가 한 말이냐? 네가 연수원에서 모의 재판할 때.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 우리가 이겼지. 상대편 변호사 우는 바람에 재판 중단. 그래. 생각난다, 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 모셔다 놓고 예의 없이.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뭐 일자리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슬슬 회사 시작할까 합니다. 생각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넣어두셔.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의뢰인 팔아서 취직할 생각 없으니까. 조현우가 구치소에서 형사들한테 쓴 편지 4번입니다. 그 혈기만으로 이길 수 없는 게 재판 입디다.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니까. 아, 존나 떨린다. 완전 검사같이 생겼다 진짜. 안녕하세요, 백철기 형사님.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군대 왔다 생각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 찾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뭔 일이야? 너 그 편지 뭐야? 뭐가? 아니 그 구치소에서 형사들한테 쓴 편지 뭐냐고. 뭔 편? 어? 대답해. 여보세요? 써야 했어. 써야 했다고. 네가 진짜 범인이 아닌데 그런 편지 왜 쓴 거야? 어? 믿지 못할 거면은 애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들쑤시는 거예요. 왜?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조현우, 여보세요? 옆. 저기 이준영이라고요. 온 지 얼마 안 됐다는데. 급하게 뛰쳐나간다 했다. 야, 이 사건 여기서 이제 끝내자. 아직도 안 믿긴다. 걔가 그렇게 연기를 잘했다고. 뭐하냐? 이거 봐. 의뢰인이 찌른 거야. 재판 졌다고. 의뢰인이 변호사 속이는 게 하루 이틀이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푹 쉬어라. 됐어. 갈비뼈에 좀 건강 없는데 뭐. 15년이라구라. 형 줄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뭔디요? 인정하는 거죠, 범행을. 사람을 안 죽였는데 무엇에 인정하란 말이요? 예? 상고해봤자 이 재판 못 이깁니다.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 초범이니까. 야, 이 썩을놈아, 야, 이놈아. 너도 저놈 저놈 안 풀지? 그러지? 야! 야, 이놈아! 할게요! 인정할게요. 엄마, 이제 그만 오자.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것이요? 그럼 엄마 그 뭐야 그 당뇨병 그것 때문에 눈도 잘 안 보인다면서? 앉아. 이 썩을 놈을 믿지 마. 예, 뭐 할까요? 뭐부터 하면 돼요? 앉아. 일단
판사 보여줄 반성문부터 쓰자. 예. 검사들한테 사과 편지도 보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돼. 뭐요? 뭐요, 니들? 아, 그때 말했던 거. 근데 갑자기 간을 왜 찾는 거요? 너 혹시 요즘 외롭냐?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아, 그 참. 빨리 안 움직이냐, 이 새끼들아. 안 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 네 소식 들었었어. 절대 그럴 리 없다 생각했는데. 저기 혹시 말이야, 증인 돼줄 수 있을까? 증인? 살인사건 벌어진 시간에 나랑 같이 있었다고만 해주면 되는 건데. 아, 바쁘지? 바쁘네. 이따가 가게 끝나고 들리면. 나 아직도 커피 팔아. 그래도 지금은 안 창피해. 근데 다방은 다르잖아. 소문이라도 나면? 너한테 면회 갈 생각도 못했어. 현우야! 어, 왜? 너 교도소 들어가고 3년 정도 지났었나? 군산에서 난리 났었어. 나희씨, 나 알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여름의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한담서? 차라리 지옥이 더 공평이야. 거기서는 죄진 만큼 벌을 받잖아. 아따, 아니라 그게. 아니, 잠깐만. 예, 군산경찰서요. 진짜 살인범이 누군지 알아요. 예? 약천 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죽여본 놈이요. 강남 야경, 어? 어때? 야,
여긴 뭐 하는데요? 회사 차려서 독립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M&A 관련해서 큰 사건 잡았다. 오, 진짜? 야, 축하한다. 어. 너 취직 이야기도 좀 하고. 취직? 이 바닥 놈들 한방 터트려서 싹 다 죽여버리자고 했다면 같이 하자, 여기서 나랑 같이. 받지 마라. 와,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밤샘 하셔야 되는 건데. 좋은 데 갈래? 너 좀 변한 것 같다. 내가? 받지 말라니까. 에이.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단둘이 칠게. 여보세요. 진범 찾았어. 뭐? 진범 어딘지 알아냈다고.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얘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아, 엄청 오랜만이네요. 얼굴 많이 좋아지셨다. 그. 적당히 하자. 죽여버리기 전에. 그래요. 죽여라. 내가 잘하는 거 그거지 아니야. 아저씨, 제가 경찰 부를게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간만에 돈 되는 일 생겼네. 오케이. 내가 10분 뒤에 판단할게. 뭘? 당신 변호할지, 너 변호할지. 야, 나 할 말 없는데? 변호사, 변호사님! 교도소를 왜 학교라고 하는지 아냐? 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걸 배웠었다, 이 씨발! 말할게. 내가 말할게.
그게 돈이 필요했으면 알바를 해야지. 이거 좀 맡아줘. 내가야. 내가 뭐 왜야? 친구가 곤란하다는데 모른 척 하시겠다. 나아가 사람을 죽여본 게임. 그것이 별것이 없더만. 니 또 뭔 됐냐? 진작에 자수하자고 했잖아. 양심에 찔려갖고 어는 그냥 못 살겠더라고. 인자 불어. 아니 네 친구도 살인 언니지. 칼은 버렸는디요. 쓰레기 하치장에. 네가 감히 나를 신고했냐? 미친 새끼가 이거야. 나와서 잡아. 한 사건에 살인범이 두 명이라 경찰의 강압 수사에 검찰의 무책임한 구형. 기레기들이 좋아하겠네요. 아니 뭐 제가 저만 좋으라고 한 일도 아니고 아시지 않습니까? 저거! 차렷. 차렷 하라고 이 개새끼야! 청구석 양아치 하나 때문에 내가 이러려고 그딴 시골에서 뺑뺑이 돈 줄 아십니까? 뭐든 하겠습니다. 앉아. 똑바로 앉으라고. 나가 죽였어. 나가 죽였어. 나가 싹 다 자백했잖아요. 그냥 빵빵 갈라니까. 이게 웃기는 놈이네. 빵을 아무나 간다냐. 우리가 보내줘야 가지. 너도 본드 하지? 야, 본드 좋아하잖아, 그지? 아니, 그랬다고 해, 민신 새끼야. 안 그러면 우리 뒤져. 좋아해요. 그래, 둘이 같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헛소리로 거짓 잡이 한 거라고. 그리고 네가 부모하고 얘기 다 끝냈어. 정신병원 가서 쉬라고. 알았냐? 그래서 한 두 달 입원해 있었나? 나일롱 환자로. 아, 또 이게 무슨 지랄들이요? 그 사이에 군산서 짭지 새끼들한테 칼 찾는다고 난리치고. 알겠습니다. 반장님, 서에서 연락 왔는데요. 어째 지원 보내준 데야? 아니요, 근데 그 영장이 기각돼 버려갖고 수사 중단하시라는데요. 뭐지요? 잡을 수 있는데 왜 안 잡아? 아, 잡을 수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래. 내가 살인범이라는데 경찰, 검찰이 그냥 가래. 당신 친구는? 정신병원에 있던 당신 친구 지금 어디 있어? 병신. 우울증이었다나 뭐랬나? 뭐 하려고? 뭐 죽일 거야? 경찰에 넘겨? 증거 불충분이라고 또 풀려날 거 아니야? 아니야! 끝난 거 같지? 아니? 법정에서 다시 보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어, 왔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뭘 뭐 하는 짓이야? 너 생각이 있는 건 사건 이런 식으로 손 타가지고 좋을 게 뭐가?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죄송합니다. 그 어, no problem. 내 의상 팀하고 메이크업 팀 다 부르는 걸. 자, 고맙습니다. 이 PD, 이따가 두샷 한번 잡아줘. 그리고 저 법무법인 테니스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줘. 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 오, 잘 어울린다. 이제 근데 이제 일어나서 여왕 그저 불편한데. 그래. 자, 예, 단추 잠궈봐. 야, 걸어봐라. 야, 멋있다. 어? 차하. 야, 너 차인표 닮았다, 차인표. 어. 응? 잘 어울리잖아. 그래. 어? 아빠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이 돼야. 어머, 정말? 이 서방이네? 받아들여진 건데. 이거 좀 봐봐.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 기각과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한. 뭔 사고를 또 어떻게 쳤길래.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과거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던 좋아진 것 좀 봐라. 목격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윤우 씨와 그 가족분들에게 이제 희망은 증인뿐입니다. 만약 목격자가 계신다면 용기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희망은 그것뿐입니다. 아, 거기 있어봐. 아야, 아, 너 거기서 못 오냐? 네, 잘 들어. 예. 네. 이게 이 갈고리를 이 줄에다 걸어. 집에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어머, 내 새끼 참말로 천재구만이라. 아유, 어째 요렇게 그럼 신통방통한 생각을 다 했어. 나 검정고시 보려고. 진짜로?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머, 감사합니다. 예. 어머, 감사합니다. 아, 참 보실 때 감사해요, 어머주. 그렇다 연병 너 말고 변호사 양반. 예. 그래요, 그냥 변호사. 아야, 너 시방 웃었냐? 내 새끼, 내 새끼 웃은 거 맞지? 아가 너 웃었지? 아, 좀, 내가 묻은 게. 저 작업 해야 돼. 들어가 있어! 아! 아야! 예, 안녕하세요. 저 이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TV입니다. 목격자 찾았습니다. 전단지 한번. 예, 안녕하세요. 예, 이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SBS 예, 안녕하세요. 예, 이준영 변호사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준영 변호사입니다. 예, 이준영 변호사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나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이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목격자 찾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방금 제보 전화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야, 이번에 확실한 것 같다. 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잘 됐네. 혹시 그 전화 주셨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억이 생생하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져. 그날
야반 노조하는 집 짐 뺀다고 대기하고 있었지. 뭐여? 끝났으니까 가시죠. 그 혹시 그 택시 주변에 이 오토바이나 스쿠터 같은 거 세워져 있지 않았나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왜 당신은 제보 안 하셨어요? 에따 해지 어찌 안 했겠는가. 그런데 형사들이 통 내 말을 들으려고를 안 하더라고. 에따 그러고 온게 마음이 안 편해. 찜찜하니. 됐다. 이분은 이 새로운 증인이니까 무조건 된다. 예.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체포해. 아 그리고 저 뭐냐 저 미라한다 원칙 꼭 잊지 말고 요 변호사님 계신다. 어이 네. 잠깐만. 에이 치워. 어이 당신들 뭐야? 빠지라고. 어이 잘 들으셔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더라 이 씨발. 아 그리고 이 양반 저 음란물 소지 여기 말고 또 뭐였지? 매춘에 도박에 아주 악질입니다. 아니 노래방에서 도미도 불렀지. 2차도 갖고 와잉. 불법 PC방에서 인터넷 도박도 하시고. 아따 재밌게 사는. 체포해 얼른. 아니 잠깐만. 아니 사랑해. 뭐였어? 뭐라고? 법질서를 무시하네 변호사가. 공무집행 방으로 쳐넣어버려 얼른. 예. 예. 잠깐만 나와. 에이. 당신 나 알지? 나와 이 새끼야. 야 현우야. 야 현우야.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리고 이 새끼야. 뭐라고. 아 이 자식아 나왔어. 인사도 좀 하라고. 해야지. 이 얘기 봐라요. 얌전해진 거 봐라요. 정신 개조가 쫙 되었네. 그거 봐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한테는 콩밥이 특유의 약이여. 다 싫었냐? 엄마 가자. 수고했어요. 어떻게 됐대요? 뭐 아슬아슬했지만 세이프. 박 회장이 모 변호사 칭찬하느라고 난리야. 덕분에 이런 골프장 헐값 인수했다고. 얼마로 후려친 거야? 3,420억. 권리 분석만 제대로 하면 이 정도 리스크야 얼마든지 감소하죠. 수임료가 8%면 273억 6천만. 회사 하나 차릴 자금으로 충분합니다. 대표 변호사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있나요? 어차피 정관님 오빠인데. 그러려고 약촌 같은 데서 몇 년을 버틴 거야. 야, 청아나. 너 이거 뭐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어? 왜 그래, 응? 너 무슨 짓 한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왜 화를 내고 그러냐? 뭐라고? 조현우가 범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어?
내가 그 친구 새 인생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해 줄게. 물론 재심 청구는 안 하는 조건으로. 이 새끼 봐라 이거. 어느 쪽의 의뢰인을 위한 거냐? 확률 없는 재심이냐 아니면 확실한 돈이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 미안하다라. 나한테 그랬잖아. 변호사는 사과하지 않는 거라고. 같이 일하자. 파트너 변호사로 정식 제안하는 거야. 재수씨랑 별이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나가라. 나가! 나가라고 나가! 엄마 왜 이러는데! 서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멀리 가버려. 알았음 게 들어가자. 나가! 나가라고! 너 같은 새끼를 아들이라고 내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리고 네가 없어져야 내가 마음 편하게 살 것 같아. 엄마! 가! 가버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밖에 방법이 없어. 가서 다시는 오지 마라. 가. 싸게 가! 가버리라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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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문 좀 열어봐봐. 아, 저것까지 나와 어쩌라고! 내가 미쳤어, 내가 지금 엄마. 엄마! 드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다르게 덩치가 아주 큰 세포트를 기릅니다. 강아지가 어느 날 가출을 해서 동네 정육점에 있는 고기를 다 먹어 치웠어요. 2 플러스 한으로만. 걔도 고기 맛을 아는 거죠. 정육점 주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애완견이 물건을 망쳤을 때 주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주인이 저한테 50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우리 집 개가 먹은 고깃값이라며. 여자친구랑 갔나 보네. 너무 많이 나왔어. 아쉽게도 저희 집 개는 오래전부터 암컷입니다. 이럴 때 정육점 주인에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50만 원 달라고 했겠지. 네 법률 자문료가 한 시간에 100만 원이니까. 역시. 자.
너 의뢰인 왜 팔아먹었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걔한테 중요한 건 그 돈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사람답게 살려면 살인 누명을 벗겨줘야 된다고!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필요한 거야, 준영아!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아니, 범법자고는 법정에서 만나야지. 내가 법을 어겼다고?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고객 문제에 관한 상황을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증거 있냐? 목격자 전화번호 아는 사람 나 말고 너밖에 없어. 너 증거 빼준 대가로 거대 계약 수임하고! 그리고 회사 차린 거 아니야? 야, 너 지나치게 무리한 추정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지?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그런 법은 없는 거야. 그게 법이야. 당신 범법자야.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세상의 상식과 법의 상식에 헷갈리지 말라고. 명백하게 법을 어겼어. 무슨?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사명으로 한다. 두고 봐. 반드시 법정에 서울 테니까. 이 친구들끼리 이 뭐하는가 싶죠? 원래 유능한 변호사는 테러리스트보다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친구 필요하면 개를 키우라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우리 팀이 세서 이러지 않겠나? 대우를 업계 최고로 해주지. 대표님, 수임료 많이 받으시죠? 물론 전에보다 많이 받겠지. 뭔가 그게? 전재산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제가 알겠습니다. 이준영 변호사. 아니야. 제가 다 망쳤습니다. 연락 없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걔들은 그건 나 잘못인 게. 현우도 멀리 가버렸어. 다시는 안 돌아올 거지.
죄송합니다. 저희 영혼 끝났어요. 예, 저... 저 혹시 그... 수정 씨... 네. 누구세요? 저 현우 변호사입니다. 못한다고 말했는데. 현우 지금 어딘지 아세요? 몇 주 전에 왔었어요. 제 사정 충분히 말했어요.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아니, 화가 나서요. 제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 현우 이 병신 같은 새끼 때문에. 대체 왜 그날 새벽에 댁 구하러 갔다가 그런 누명을 썼을까요? 에? 이딴 세상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아, 병신 새끼. 근데 그 새끼 그거 지금 진짜 살인범 되려고 그런다고. 앙심을 품은 전과자가 선량한 경찰을 느닷없이 숨겨! 이에 정의로운 우리 경찰은 정당방위로 즉각 현우야, 뭐지 막 억울해? 에라 이 새끼야. 한 번 더 갔다 오면 좀 낫겠지? 어이 개새끼 봐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칼 치워 치우라고 이 개새끼야!
내 잘못했다. 현우야! 현우야, 너 우선 진정하고 칼 일로 줘. 우리 법으로 해결하자. 어? 법? 법! 아직도 법 타령이요? 법으로 뭐 할 수 있는데? 저 시발놈들 잡아놓을 수 있어? 없지? 말해봐! 비켜. 그만해. 비키라고. 너도 법대로는 새끼지. 너도 저 새끼들하고 똑같은 새끼여. 그래, 죽이고 싶으면 죽여. 죽여서 너 그 억울한 거 거풀리면 진짜 살인해라. 근데 먼저 죽여야 될 새끼는 이 새끼 아니야. 더 나쁜 새끼는 나야, 나. 뭐? 나 사실 그 테미스 변호사 아니다. 욕심부리다 빚더미 안 잡고 와이프 딸 데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네 사건 맡은 거야. 너 이용해서 어떻게든 내 취직하고 내 돈 한번 벌어보려고 그런 거라고. 이게 진짜 나쁜 새끼 나야. 자, 이제 찔러라. 그러니까 이제 나부터 죽여라. 죽여. 못 찌르겠지. 왠 줄 알아? 너는 살인범 아니니까. 내가 잘 알아. 너는 사람 죽일 놈이 못 돼. 내가 그거 안다고. 그래서 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라.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 줄게.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 줄게. 너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 너 살인범 만든 건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을 조현우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미안하다. 좋네. 받아라. 이길 수 있을까? 재판엔 100% 너 없다면서. 근데 우린 절대 안 져. 내가 데리고 온 게 아니다. 네가 데리고 온 거지.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피고인 측 오셨습니까? 네, 왔습니다. 변론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금 이곳에 조현우 씨의 변호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15년 전, 대한민국 사법부가 한 소년에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여기에 서 있습니다. 부디 이 재판의 결과가 그 소년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증거 자료 보시겠습니다.